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 8개 고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고지점을 택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정육면체 X라고 할때이 X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고, 자, 이건 별표 2개 치고, 이 문제 자체는 완벽하게 암기하도록 할게. 얘들아,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삼각형의 종류가 다 정해져 있어. 그래가지고 그거는 너희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될 거다. 여기 삼각형이 크게 세 종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. 알겠지? 외워야 돼. 어떤 삼각형이 있냐면, 첫 번째 이삼각형이 있어. 자, 이삼각형. 알겠지? 자, 이삼각형이야. 얘는 당연히 정삼각형이 돼. 알겠지? 자, 이걸 우리가 A라고 할게, A. A라는 삼각형은, 정삼각형인데, 왜냐면은, 맞아, 길이가 다 똑같겠지, 이게. 그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다알 거야.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 거니까, 이게 지금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이거든? 2루트이기 때문에, 얘 넓이를 구하면, A의 넓이를 구하면, 얘가 4분의 루트 3에 2루트 2를 제곱하면은 8 되는 거니까, 이렇게 해서, 2루트 3이 돼. 알겠지? 이제 개수가 중요한 건데, 이 정삼각형이 여기 몇개 있냐면, 총 8개가 있어. 알겠지? 왜 8개 있는지는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세보면 되는데, 셀 때, 이 꼭지점 하나 있잖아. 이 꼭지점 한 개가 바라보고 있는 정삼각형들이 다한 개씩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.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랑 정삼각형의 개수가 1대1 대응을 하거든? 그래서 이 정삼각형은 8개가 존재한다는 거야. 다음이야. 그리고 이제 어떤 삼각형이 존재하냐면, 자, 이번엔 이런 삼각형이 존재해. 파란색이야. 파란색 보이지? 자, 파란색이 존재해. 이렇게 파란색이 존재할 수 있어. 맞지? 얘는 쉬워. 밑변과 높이가 2니까 넓이가 2가 돼. 알겠지? 자, 파란색이 B야. 그래서 얘는 개수가 몇 개냐면, 봐봐. 정사각형당 4개씩 존재해. 맞지? 이 정사각형이 있을 때, 이렇게 자르면, 보여? 이 4개야. 1개, 2개, 3개, 4개. 이렇게. 되지? 아니, 4개. 이렇게. 4개가 존재해. 한 정사각형당 4개가 존재하는데, 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 6개야. 그래서 6 곱하기 4 해서 24개가 존재한단다. 되겠지? 자, 마지막 삼각형은 뭐가 있냐면, 이 삼각형이 있어. 빨간색을 잘 봐. 빨간색, 이렇게. 자, 이런 삼각형이 존재해. 괜찮아? 그래서 얘가, 여기 길이가 2고, 여기 높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,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, 2루트 2가 돼. 얘가 C야, C. 근데 얘가 몇 개냐면, 역시 마찬가지로, 이한 모서리당 있잖아. 한 모서리당 이렇게 두 개씩 생겨. 두 개씩 이렇게. 알겠어? 한 모서리당 두 개씩이야. 되겠지? 한 모서리당 두 개씩 되는 거니까. 근데 모서리가 모두 몇 개냐면 12개거든. 그래서 12 곱하기 2 해서 24개가 돼. 괜찮지? 자, 근데 8개의 꼭지점 중에 3개를 임의로 고르는 거니까 분모는 56이 돼. 더해보면은 24, 24, 8 하면은 56이 실제로 되거든. 그래서 자,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면 x가 이 넓이인데, 맞지? 넓이야. 넓이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2루트 3이 있고, 여기 2가 있고, 2루트 2가 있는 거지. 자, 2루트 3은 전체 56개의 삼각형 중에서 8개가 있고, 얘는 56에 24, 얘 56에 24가 되는 거니까, 자, x제곱을 구하자. x제곱을 구하면 12, 얘는 4, 얘는 8 해서 x제곱 p 하면은 정답을 구해낼 수 있을 거고, 자,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. 알겠지? 교과서에도 있는 워낙 유명한 문제고, 배우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아. 삼각형 개수 세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야.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터득하도록 하자.